엄마랑 아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문 밖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곤충 아저씨가 있네. 안녕하세요. 에이, 경비대세요? 비, 뭐 하세요? 에이, 경비대인가요? 구례. 에이, 코트럼산? 미, 가야겠다. 에이, 아 그렇구나. 혹시 코트럼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례. 에이, 어딨죠?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구례. 에이, 말을 해주세요 제발. 미, 안녕. 에이, 그래서요, 말해주세요 제발. 코트럼산은 겨울에만 있어. 에이, 겨울이요? 겨울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겨울이지, 아님 뭔데. 에이, 겨울까지 못 기다려요. 하지만 겨울까지 못 기다린다고요. 아, 기다릴 필요 없어. 겨울로 가면 되지. 에이, 가요? 어떻게 해요? 하면 되겠죠?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난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쭉 가. 그러면 시계공이 있거든? 걔가 설명을 잘해. 내 생각에는. 나한테도 한번 해줬거든 설명을. 그렇대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말수가 참 없는 곤충 아저씨네. 옆에 판을 한번 볼까요? 뭔가 나무 같은 거에 점들이 찍혀 있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죠. 이 언어들 그 책에 있었던 알파벳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을라나? 깃발이 엄청 펄럭여. 너도 안녕. 이제 계단 내려가 볼까요? 꽃나무길. 이게 지도겠죠? 방금 여기가 우리가 내려왔던 데인 것 같고 그 위에가 프렌이 치료했던 데. 길 따라서 쭉 내려가라고 했죠? 나무도 있고 여기가 산이고. 산이다. 아마 저게 성인가봐. 팔론트레스의 집이야. 커다란 나무. 예쁜 바람개비들. 보트 이렇게 있어요. 이똘스 타르고 있는 건가? 그렇겠지? 라고 합니다. 아까 그 곤충 아저씨가 계단 내려와서 쭉 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이쪽으로 앞으로만 가면 되나봐요. 표지판, 산, 나무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네요. 성이랑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야. 산, 나무, 그리고 물 조금. 숲인가 보다. 아, 이거는 시장으로 가는 길인가 봐. 라고 해요. 쭉 가면 시장이 있나 봐요. 시계공이 거기 있나 보네. 시장 분위기가 훨씬 활발한 느낌이네요. 여기 천을 파는 가게부터 들러볼까요? 좋은 청과 시를 사기 좋은 날이죠? 뭐든 말씀만 하세요. 위에는 과일을 파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아, 누구시죠? 누구? 에이, 제가 안 보이세요? 저요, 프렌이에요. 제가 안 보이세요? 이제 조금 보이네요. 눈을 네 개나 가지고 계시군요. 와... 아, 곤충이다 보니까 우리랑 다르게 보이나 봐요. 눈이 약간 다르죠, 곤충들이 상이 맺히는 게. 에이, 뭘 파는 거예요? 눈 네 개요? 아닌데. 뭐 파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플로바스만 팔죠. 냄새 맡아 보시겠어요? 에이, 코코넛 같이 생겼다. 좋아요, 코코넛 같이 생겼네. 똥이에요, 아가씨. 내가 모은 똥, 코코넛이 아니고. 아, 쇠똥구리였나봐요. 하마터면 똥의 얼굴을 박을 뻔했네. 똥? 변기에 있는 그런 거요? 와, 똥은 못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먹는다고? 에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기서는 다 즐겨 먹어요. 모든 것을 크고 반짝이게 만들죠. 아, 그 아무래도 여긴 식물과 곤충의 왕국이다 보니까 비료 역할을 하겠네요. 똥을 먹으면. 히히, 이제 가야겠어요. 플로바스 많이 파세요. 안녕. 옆에는 대장장이.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이라고 해요. 뭐하고 계세요? 안녕. 나는 브루터라고 해. 이 철을 조형하고 있단다. 조형, 금속을 녹여가지고 틀에 넣어서 뭐 다양한 모양으로 굳히고 그런 거죠? A. 왜요? B. 알겠어요. 안녕. A 해봐야겠죠? 어? 왜요? 어디 쓰려고요? 시계공한테 보낼 시계 부품 주문이 좀 있어. A. 이것저것 다 만드시나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철로 된 건 뭐든 다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럼 네가 아이디어가 좀 있다면 나랑 이 얘기를 좀 하고 바람 만들어내는 거지. 아, 좋은 걸 알았네요. 감사해요. 그래,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 만약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네, 왼쪽으로 가볼까요? 어, 여기 시계공이 있네요. 일단 다른 분들 말을 먼저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과일들이 참 예쁘네요. 고맙다, 얘야. 좀 줄까? 에이, 집에 가야 돼요. 아, 아니요. 지금 집으로 가는 미션 수행 중이라서. 그리고 배고픈 채로 집에 가고 싶어서요. 미드나잇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집에 가서 엄청 먹고 싶다는. 아, 그렇구나. 너는 이똘스타 어느 쪽에서 왔니? 섬 밖에서 왔어? 에이, 저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똘스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구나. 처음 본다. 미션 수행 잘하길 바라. 감사합니다, 아줌마. 꼭 그럴게요. 안녕. 여기는 신문 가판대인 것 같죠? 안녕하세요, 언니. 새로운 소식 있나요? 안녕, 신문 읽어볼래? 에이, 못 읽어. 이똘스 뭐시기 그걸 못 읽어요. 이똘스타 언어는 뭐라고 부르죠? 모르니? 이터니시라고 하잖아. 여행 온 거야? 에이, 네. 히히, 네, 여행객이에요. 프렌이라고 해요. 이제까지 여행객을 본 적이 없는데. 프렌도 처음 보고. 이똘스타에 온 걸 환영해. 재밌게 지내다 가길 바라.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안녕. 자, 이제 시계공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시계 손보고 있지. 에이, 마법사를 찾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저씨, 혹시 어디에서 위대한 마법사를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 모른답니다, 아가씨. 난 시계만 보고, 시계만 고치고, 시계만 듣지요. 제까. 에이, 코트롬산? 그럼 코트롬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코트롬산은 겨울에만 존재하지. 그거 말고는 그냥 평범한 산이야. 에이, 겨울까지 못 기다려요. 겨울까지 못 기다려요. 왕이 마법사는 코트롬산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만. 시간은 무한히 겹쳐진 현실인데. 에이, 어떻게 하면 되죠? 오, 겹쳐진 현실이요? 멋진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커다란 시계로 가가지고 계절을 바꿔. 그냥 바꿔. A. 시계가 어딨어요? B. 무슨 시계요? A 물어볼까요? 시계 어딨어요? 성 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돌아. 계단 보이는 데서.
나무에 커다란 시계가 있을 거다. 행운을 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안녕. 자, 이제 나무를 먼저 보러 갈까요? 와, 웬 나무에 시계랑 톱니바퀴가 많이 달려있죠? 진짜 이상한 시계다. 숫자들은 어딨지? 숫자, 이게 숫자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아닌가 봐요. 문양이랑 색들은 있는데 시간을 안 보여줘. 숫자가 없으니 시간을 볼 수 없겠죠? 아마 이똘스타 시간은 다르게 돌아가나 보지 뭐. 여기 레버, 도토리 손잡이 당겨볼까요? 어?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 큰일 났다. 기물 파손했다. 잡혀간다. 시계공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저씨,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아저씨가? 에이, 시계가 부서졌어. 나무에 있는 큰 시계 망가졌어요. 작동을 못 시켜요. 제발 도와주세요. 고장난 시계. 망신스럽구만. 불쌍한 시계. 도와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아무 대가 없이 고쳐본 적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 에이, 무슨 말이세요? 미, 드릴 게 없어요. 에이 해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시계 하나당 커다란 금화를 받는다. 시간은 금이니까, 알지? 그 법칙이 여기서도 통하는 건가요? 에이, 아무 동전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 시계도 못 고치지. 에이, 그냥 선심 써서 해주세요. 미, 동전은 어떻게 얻어요? 에이 해볼까요? 제발요, 아저씨. 그냥 호의로요.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고 해도 금화 하나거나 아무것도 못 고치거나. 깐깐하시네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한테 가져다 줄 금이 있나 찾아볼게요. 안녕. 왼쪽으로 이동을 또 해볼까요? 웬 고추냉이 같은 애가 앉아있네? 안녕, 작은 뿌리야. 너 진짜 귀엽다. 고마워. 너도 귀여워. 에이, 나는 프레니야. 에이? 히히, 나는 프레니야. 너는? 나? 아니야, 나는 프렌 아니야. 나는 젤마야. 하루 종일 노래하고 싶어. 에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히히,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런 노래야.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그리고 3 더하기 5는 8,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학교에서 배웠어. 재밌어. 굉장히 수학적이네. 이제 가야겠다. 그건 그렇고 과일들 참 예쁘다. 안녕. 이렇게 배를 깎고 있는 노인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작은 아이야. 에이, 나는 보트? 나르는 보트? 날아다니는 보트를 본 적 있는데요.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트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걸 생각해봐. 하지만 물 대신 공기가 있는 거지. 간단하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 에이,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트 하나 빌려서 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간다고? 안 됐지만 보트는 이똘스타니즈들만 탈 수 있어. 이똘스타니즈가 뭐지? 뭐 직업 같은 건가? 무튼 아무나 못 타나 봐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트 만드세요. 웬 초가집? 저기요? 누구 안 계세요? 없나 보네. 그리고 여기 금화가 한 보따리 있죠? 와, 금이 잔뜩 엄청 반짝거려. 돈이 많은 달팽이씨, 말을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꼬마야.
A. 뭐 하세요? B. 앉아도 돼요? A. 뭐 하세요? 전쟁이 시작되려 한다. 그리고 난 무의미 속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겠구나. A. 무슨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하자, 꼬마야. 네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너에게 그 말을 하나 주마. A.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어디서요? 게임이 시작되려 한다. 넌 카말라스고 나는 발로카스야. 흑과 백, 그림자와 빛. 에이, 보드게임이야? 보드게임 같은 건가요? 그래, 보드게임. 어서 이 모험에 뛰어들자꾸나. 나에게 맞서라. 네가 이기면 금화를 주고. 뭐라고 했냐? 에이, 규칙이 뭐예요? 네, 알겠어요. 규칙이 뭐냐고요? 먼저 같은 걸 대각선, 가로, 세로로 줄지어서 놓으면 이겨. 기계를 돌려서 누가 먼저 할지 보는 거야. 할래? 에이, 틱택토?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했던 틱택토 같아 보이네요. 틱택토 아세요, 여러분? 같은 문양으로 세 개만 한 줄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왜 제가 이기면 그냥 금화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고 난 많이 늙었으니까. 여기 제법 오래 살았거든. 나는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알겠어요. 해봐요. 자, 오른쪽 기계가 턴이 돌아서 누가 먼저 선인지 보여주죠? 어떤 식으로 하면 금방 깰 수 있냐면 오목이랑 비슷하게 계속해서 수비만 하도록 만들면 돼요. 내가 먼저 세 개를 놓기보다는 흰색 돌을 분산을 시켜서 세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게. 금화 얻었죠? 하나만 얻으면 충분해요. 아주 잘했다, 꼬마 녀석. 넌 마스터야. 마스터가 됐다. 이제 깐깐한 아저씨한테 코인을 줍시다. 여기요, 아저씨. 금화. 뭐야, 그건? 이 시계는 아무것도 고쳐준 적이 없는데. 에이, 이제 고치라고. 미, 하나 달라며. 에이? 시계 고치려면 금화 필요한 줄 알았는데요? 그래. 근데 일을 먼저 의뢰해야지. 안 그래? 의뢰해, 예의 바르게. 에이, 고쳐주세요. 미, 수리공이 되어라. 에이를 해야겠죠? 시계공 아저씨, 제 시계를 고쳐주시겠어요? 대신 이 금화를 드릴게요. 시간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 의뢰를 받아주세요. 당연하지. 엄청 멋진 의뢰였다. 허허, 아주 열정적이었어. 만족하시네요. 잘됐다. 큰 시계로 가서 고쳐요. 내려오시니까 이미지가 확 달라지네? 네 발로, 아니 한 여섯, 여덟 발로 걸으시네요. 무튼 따라서 시계로 갑니다. 열심히 고치고 계시죠? 네 말이 맞구나. 시계가 고장났어. 고치실 수 있죠? 당연하지. 잠시만 기다려. 그렇구만. 됐다. 뭐예요? 누군가 이 시계에다 못된 장난을 쳐놓은 것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누가 일부러 부쉈다는 거지. 아주 부도덕하구만. 무방비한 시계를 부수다니. 왜 누가 이걸 부숴요? 카말라스들, 겨울, 고트럼산, 돌, 이유야 많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카말라스, 악한 어둠, 리무를 위해 일을 하잖아. 테러블 블랙. 아, 테러블 블랙이 리무였네요. 카말라스들만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거든. 여기 있는 유일한 악이지, 그게.
하나도 놀랍지도 않다. 리무가 돌을 원하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뭘 위해서 그러냐는 거야. 그 돌들은 리무나 그의 왕국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리고 돌들은 겨울에만 있고. 리무가 혹시 염소 마스크, 그 죽은 염소 가면을 쓴 커다랗고 까만 괴물이에요? 그래, 그러라니? 네, 제 생각에는 그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거든요. 아, 인간.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나. 저도 돌들이 필요해요.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하, 그래서 네가 겨울로 가서 코트룸산으로 가려는 거구나. 네, 맞아요. 위대한 마법사를 찾아가서 돌들을 빌려와야 돼요. 무튼 이제 고쳤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걸 주마. 여기. 이 시계의 리모컨이야. 어? 왠지 사일런트 에이지가 생각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계절을 돌아다닐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냥 시제품이니까 너무 멀리 가면 작동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기억해라. 시간은 무한히 겹쳐진 현실이다. 그니까 조심해. 조심할게요. 진짜 감사해요. 정말 친절하신 시계공이세요. 그냥 코그윈드라고 불러. 네, 코그윈드 아저씨. 저는 프렌이에요. 또 봬요. 안녕. 어, 뭐야. 아저씨 츤데레였네. 시계를 일단 돌려볼까요? 완벽하게 작동돼. 어디로 가게 될까? 여름? 겨울? 어쩌면 가을? 또는 비 오는 날? 아니면 아름다운 봄? 정말 쉽게 사계절을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